황철쭉꽃이 한참 전서부터 피기 시작했습니다. 이 꽃은 구봉화라고도 부르는데, 왜 구봉화냐면은 꽃이, 꽃잎이 아홉 개가 보입니다. 가운데, 여기 이렇게 씌워 보면은 딱 아홉 개가 보입니다. 가운데 5개, 사이드 4개, 9개. 그래서 구봉화라고 부른답니다. 가운데가 5개 있고, 사이드가 4개 있고 해서 꽃잎이 9개가 보입니다. 한 줄기에. 황철쭉입니다. 이것을 어느 행가 묘목을 6개, 몇 개인가? 원, 투, 쓰리, 포, 하이브, 식스, 세븐. 7줄을 사서 심은 적이 있는데, 밭에다가 대송이랑 황철쭉을 사다가 묘목을 심은 적이 있는데, 이렇게 예쁘게 황철쭉이 피었습니다. 철쭉도 여러 가지 종류인데요. 꽃 색상도 여러 가지고 그런데 요 노란색은 특별히 더 예쁩니다. 홍철쭉도 예쁘지만 황철쭉도 예쁘답니다. 그래서 인증샷 남기면서 우리 집에 황철쭉 묘목 사다 키운 거가 요렇게 피었습니다. 하고 인증샷 남깁니다. 색상이 너무너무 예뻐요. 인증샷 끝! 요게 지면은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벌어지기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. 아홉 송이가 다 피면은 예뻐요. 황철쭉입니다. 예쁘죠? 요렇게 찍어도 예쁘고, 요렇게 찍어도 예쁘고, 꽃구경은 실컷 합니다.